안녕하세요, 켈리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지만 초대박 카레 비밀 레시피를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하거든요. 맛이요? 절대 보장합니다. 카레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잖아요. 카레를요 일반 카레가 아닙니다. 좀 틀려요. 일본 카레인데요? 그것도 그냥 일본 카레가 아니거든요. 비밀 레시피로 만들어진 레벨이 틀린 고품격 초대박 맛있는 카레입니다. 궁금하시죠? 어렵지 않고요, 쉬워요.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는요 이 닭고기를 먼저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, 그냥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너무 작게 자르면은 이게 카레 안에서 다 녹아버리거든요. 그 치킨의 그 식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, 치킨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 크기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른 다음에는요 요거트를 넣는 게 또 아주 꿀팁입니다. 꿀팁. 요거트는 그냥 플레인 요거트를 쓰시면 돼요. 넣는 이유는 이거를 담가둠으로 인해서 닭고기의 그 더 쫄깃한 맛, 그리고 촉촉한 맛, 좀 더 부드러운 맛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거트가 이 닭 비린내를 잡아주기도 합니다. 요리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요거트 안에 담가두고요, 이걸 그냥 냉장고 안에 넣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요리를 할 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는요 마늘을 슬라이스하면 되는데요, 막 이렇게 촘촘히 슬라이스 할 필요는 없고요, 그냥 적당히 슬라이스를 하면 됩니다. 어차피 요리에 들어가면 티가 안 나거든요. 그 다음에는요 우리 양파를 썰으면 되는데요, 이 정도로 썰어두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 당근을 썰게요. 이 정도로 썰면 돼요. 이 정도로요, 이 정도 크기로 자르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토마토 가야겠죠? 토마토도 이 카레 안에서 녹아 들어가면 좋거든요. 그래서 좀 오래 하면은 오래 할수록 이 토마토의 그 깊은 맛이 카레에서 잘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는요 그린빈이죠. 그린빈은 넣으셔도 좋고 안 넣으셔도 돼요. 좀 더 야채를 좀 많이 넣어서 같이 섭취하면 좋겠다라는 그 건강적인 의미로 넣는 거기 때문에요. 그린빈 이외에도 뭐 가지를 넣으셔도 좋고요. 그래서 이거 크기를 자를 때도요, 그린빈을 크게 자를 때도 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시고 뭐 4등분 하는 느낌으로 자르시면 돼요. 이 정도로 자르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재료를 다 준비해 봤고요. 이 재료를 가지고 불 위에 올라가서 얘들을 달래면서 또 맛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먼저는요 냄비에 기름을 적당히 두르고요, 이 마늘을 여기다 넣어서 같이 볶겠습니다. 마늘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볶아준 다음에요 양파를 투하합니다. 투하해서 그냥 볶으면 돼요. 그냥 막 이렇게 저으면 돼요. 자, 그 다음 재료가요 이제 치킨입니다. 그래서 같이 볶아줘요. 그리고 그냥 요거트도, 그냥 남아있는 요거트도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겉에가 어느 정도 익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붓습니다. 물은 한 1300ml 정도,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좀 끓여둔 물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넣을게요. 조금씩 끓어오르면요 이제 남아있던 야채들 다 때려 넣습니다. 당근도 넣고요, 그린빈도 넣습니다. 토마토도 넣습니다. 내용물들과 그리고 카레하고의 조화가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물이 끓을 때까지 더 저으면서 기다립니다.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은요 마지막 중요한 자바카레, 이걸 넣습니다. 여러분, 이 자바카레가 어떤 거냐면요 한국 마켓에서도 많이 팔아요. 한국 마켓에서 많이 파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부러뜨리면 돼요. 이렇게 싹싹 하면은 안에가 이렇게 갈라져요. 그래서 이 갈라진 거를 여기다 퉁 넣습니다. 두 개가 있죠?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도 이걸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다. 이거를 여기서 얘네들이 잘 녹을 수 있게 또 잘 저어주셔야 합니다. 이거 와인이거든요. 레드와인인데 이 레드와인을 여기다가 또 한 100ml예요. 100ml 레드와인을 여기다 넣습니다. 카레가 또 고급진 또 카레가 됩니다. 카레는 이렇게 젖지 않으면 밑에가 달라붙거든요. 오래 끓이면 오래 끓일수록 또 맛이 엄청납니다. 오래 끓일수록 더 맛있어요. 지금 냄새가 장난 아닌데요. 일단 이대로 해가지고 지금 저는 약불로 해서 한 10분 정도 둘게요. 자, 이제 시간이 지났거든요.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번 열어볼게요. 어떻게 됐을까요?
이 김이 장난 아닙니다. 안에 뽀글뽀글뽀글뽀글.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완성입니다. 진짜 쉽죠? 먹어볼게요. 어떤지 맛이. 맛이 먹어봐도 알 거 아니에요?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담습니다. 이렇게 담았어요. 이렇게 담아서요. 어우, 너무 맛있는데요? 진짜 맛있어요. 카레에 진한 맛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거든요. 이 닭고기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. 닭만의 맛있는 그 맛하고 그 카레하고의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는데요? 제가 이걸로 누구 손님들 오시면은 대접해 본 적이 몇 번 있어요. 와이프하고 같이.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에요. 100% 다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 그릇 더 먹고 막 그랬습니다. 그거 정말 진짜 맛있거든요. 정말 해주시면은 감동에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. 재료 손질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뿐이죠. 요리하는 데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. 그냥 냄비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넣으면서 금방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간단하지만 대박 맛있는 카레니까요. 꼭 한번 해보세요. 드셔보시고 어땠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힘이 되고요.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다음 영상도요.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는 파스타 요리 영상을 준비했거든요. 구독하시고 알림 전체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